먼저 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말도 참 잘합니다. 네. 네. 오늘 이 통역으로 함께 나오신 분도 무슨 홍보차 오셨다고요? 어떤 영화인지요? 조이크 원 투. 네. 아. 네. 어. 그냥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이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주의권 2. 네. 근데 그 주의권 2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왕비홍. 어, 황비홍. 아니야, 네. 아니야. 왕이 아니고 황. 황. 황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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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계속 벌써 알아, 예. 10년 만에 만났어요. 예. 아, 뭐 제가 설명드리자라도 이렇게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영록 씨? 정말 잘해. 그래요. 저기 말해 김병찬 씨, 옥소리 씨가 예. 굉장히 궁금한 게 있대요 우리 성룡 씨한테. 아니, 예. 네. 아니 영화 그 주권 2에 보면은 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네. 마시는지 궁금했었어요. 빙빵이요. 그거 빙빵이요. 그거 이제 아, 안, 부허. 안 마시는 거. 그 저 영화에서 보면 술 계속 마시면서 이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빠, 네. 아버지한테도 막 맞고. 맞고, 그래 또 술 마시고. 네. 但是,뭐야, 어, 봤어요? 예. 뭐야, 이렇게 한국말을 참 눈물 맞게 잘해요. 원래 한국화 이치 네. 어, 한국말을 짧은 단어로는 잘하시는데요. 네. 그 연결을 못 하신다고. 네. 저 지금 전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네. 뭐라고요? 아니요. 남의 일이에요. 정말 아, 욕을 못 하겠어. 어, 홍콩에 보면요 이소룡 성룡이 유명한 그 배우들 아니겠어요? 네, 이소룡 씨는 물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두 분을 홍콩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이소룡, 성룡을 룡룡룡 축해 씨. 아 정말 아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참 꼬박꼬박 말 대꾸를 참 잘하는 우리 성룡 씨.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예, 네. 옥소리 씨도 나오시죠. 예, 같이, 예. 같이요. 아니, 네. 네. 아, 같이요. 예, 같이. 예, 이게 아, 미는 거군요. 예. 전에 히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예. 아하, 예. 그다음에 지나고. 아이. 이겁니까? 예. 예. 근데 저기 그 같이 그 했던 그 여자분은 누굽니까? 아주 인상적으로 코믹 연기가 돋보 있는데. 그 땅 인상가 샤오 마던데. 네. 에, 매연방. 네. 매연방 씨. 매연방. 결혼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더니 나한테 요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매연방. 똑똑생 좋아. 박신진이라고. 아, 똑똑생 좋아. 아, 똑생 좋아요. 네. 하여튼 뭐 독신도 좋고 뚝심도 좋다는 얘기 같은데. 네. 우리 한국 여성들 괜찮잖아요. 아주 네. 한국 여자 하와. 아주 네. 막 착하고 아름답다고. 네스 왜냐? 예. 아주 그. 어 이제는 이방이 여자 한국에. 네. 아, 옛날에 애인도 한국 여자분이었었다. 지금 예. 결혼 갔어요. 결혼했어요? 네. 예. 아, 왜 헤어졌습니까? 배우 있으면 그 다툼이 있었네. 뭐, 태도 시간 飞来飞去. 너무 촬영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 그 아가씨한테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我没有不会在一个地方停留很久. 네. 어, 한 군데 거주하는 습관이 없어갖고 그 여자분이 싫다고 그러셨더라고요. 타이완, 네. 필리핀,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네. 아, 그러면 한국에 오시면 그 여자분 생각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시한국에는 이하이도 过去了很多年前的事. 과거 일이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네.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요.
为什么会分开啊？因为每天打电话就是那两句，打电话。 매일, every day, yeah. call. 여보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 every day. 네. every day. 네. every day, same thing. 똑같아. 아,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한국 추워요, 추워요. 네. 네, 네, 네. 조심, 조심, 네, 네. 没有话讲，讲不到。 할 말이 특별히 할 말이 없어갖고요. 네. 항상 똑같은 전화 내용으로서 그 아가씨가 좀 뭐라고 식상을 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 아가씨랑 얼마 동안 만났는데? 여섯 년 안 됐다고 하시는데. 8년. 8년 동안. 참 그래도. 但是八年有七年。 有六年的通电话 8년 중 6년 동안은 네. 전화로만 네. 얘기를 해왔다고 네. 그래도 6년 동안 전화했습니다만은 전화비는 얼마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끈질긴 이런 매우 화제 뜨야 한꺼이 중에서 성룡씨가 출연했던 영화는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첫 번에 1번이 용쟁호투 네. 그 다음에 2번이 도라이 네. 한 번이 폴리스토리 네. 아 답이 아마 2번일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맞추면 안 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맞추면 안 될까요? 네. 아니요 답을 아시는 분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남에게 가르쳐주지 마시고 보내면 아주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